만나면 좋은 친구 MBC. 꽃샘초에도 물러나고 화사한 봄꽃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봄을 맞아 한껏 생기를 머금은 꽃농장에서 봄 기운을 만끽해보고 예쁜 꽃을 입으로 음미하는 꽃차와 꽃피자까지 부여로 오감만족 꽃나들이를 떠나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향기의 주인공은 바로 프리지어입니다. 초록의 줄기마다 올라온 노란 꽃망울이 저를 반겨주는 듯한데요. 진짜 향 너무 좋다. 냄새 좋은 건 알겠는데 일손이 바빠서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네, 갈게요, 갈게요. 내가 도움이 될란가?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을 수확하지만 지금 이 봄 가장 많이 수확하는 꽃은 봄꽃의 대명사 프리지어입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 맞으세요? 네네. 아니 왜 이렇게 젊으세요? 아니 피부가 탱탱해 보이시는 게 뭔가 20대 후반, 30대 초반밖에 안 돼 보이시는데? 저 30대 초반입니다. 귀농한 지 7년 됐어요. 와 되게 젊은 나이에 귀농하셨구나. 네네. 7년차 청년 농부에게 프리지어 수확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특이하게도 꽃이 채 피기도 전인 봉오리 상태에서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핀 꽃들도 있는데 왜 굳이 아직 피지 않은 꽃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봉오리 상태로 받아서 직접 집에서 이제 물꽂이를 하면 이제 피는 것도 보고 오래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봉오리 된 상태로 작업을 해갖고 나가고 있어요. 아니 제 눈에는 이 꽃들이 예쁘지만 상품 가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핀 거는 상품 가치가 되잖아요. 난 이거 꺾을 뻔했네. 말뚝 조심하세요. 줄기의 길이는 약 30cm로 일정하게 잘라줘야 하는데요. 자를 때마다 상큼한 프리지어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이야, 진실하네. 이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줄기가 진짜 튼튼해 보여요. 제가 동계훈련을 잘 시킨 것 같아요. 동계훈련이요? 네. 아니 무슨 꽃들을 동계훈련을 시켜요. 아 원래 운동을 했었는데 귀농 전에 저 역도 했어요. 잠깐만 역도요? 네. 그 장미란 선수? 네네. 읍죠? 네. 아 큰일 났다. 저 열심히 할게요. 사람은 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떤 거야 어디야? 중학교 때부터 역도를 시작한 개정은 대표. 수많은 메달을 휩쓸며 졸업 후 실업팀에서 활약했지만 잦은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짓는 솜씨 보시면 운동도 엄청 잘하셨을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보면 메달 막 이만큼 쌓여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 보다 맞죠? 아 그러면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셨네. 운동을 그만둔 딸에게 어머니가 꽃농사를 권유하면서 시작된 제2의 인생. 개정은 씨는 전국 각지의 화훼농장을 찾아다니며 꽃 재배 방법부터 배웠습니다. 처음엔 좀 만만하게 봤는데 이거 막 소음도 너무 가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왜 농사 짓는 분들 고충을 좀 알겠더라고요. 또 다른 온실에서는 유칼립투스가 자라고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는 꽃 장식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잘 시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훑으셔가지고 확 나가세요. 와, 되게 새콤달콤한 향이 나네요. 이제 유칼립투스 중에 블랙잭이라는 종류인데 비염이 있으시거나 뭐 이제 기관지 적으신 분들은 이제 머리맡에다가나 아니면 이제 가랜드로 해가지고 방향제로 쓰시더라고. 사장님 예전부터 준비를 오래 하셨나 봐요. 꽃에 대해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견학도 많이 다니고. 현재 무려 18동의 하우스를 운영 중이라는 개정은 대표.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땀 흘린 만큼 결실을 안겨주는 농사일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요 꽃농사가 쉬우세요? 아니면 운동이 쉬우세요? 농사요. 진짜요? 네. 왜요? 운동 같은 경우 할 때는 메달 압박감 때문에.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으니까. 메달 따오라고 시키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꽃 농가를 틀어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저거 하면 이제
최고는 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스스로에게 메달을 준다면? 지금은 2관왕? 응. 앞으로 이제 3관왕을 향해서 가야죠. 열정 부자 개정은 씨가 수확한 꽃들은 모두 직거래로 판매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힘든 농사일을 도와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들. 하지만 농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든고 저가한지도 모르고 꽃농사 하면 꽃을 보는 거니까 너무 좋잖아.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꽃하라고. 근데 막상 어머니까지 같이 해보시니까 어때요? 처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했죠. 내가 미쳤다고 애를 농사를 시켰나. 아침부터 솔직히 힘들잖아요. 12시간, 13시간이 힘든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해요. 꽃을 심고 수확해 판매를 하기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보란듯이 농장을 일궈내는 딸의 모습이 어머니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락부락한 성격만 봤지 이렇게 다듬고 하고 심고 하는 걸 못 봤었으니까. 말 제대로 한다. 메달로 치자면은 10개? 10개 주고 싶어. 금메달 10개. 금메달 10개. 바벨 대신 꽃을 든 개정은 대표. 스스로 일군 인생 2막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금은 자꾸 크면 큰 건데 이제 개정은 하면 꽃, 꽃하면 개정은. 그거야말로 꽃의 국가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개정은 농부 꽃 국가대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꽃농장을 나와 찾아간 곳은 드넓은 마당이 있는 부여의 한 카페입니다. 여기도 꽃하우스가 있었네요. 네, 직접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와! 따스한 온실 안에서 화사하게 물든 색색의 봄꽃들.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 전해집니다. 여기 앞에 화단을 심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요. 심는 꽃이 아니고요. 직접 먹는 꽃입니다. 이곳에서는 꽃을 재배해 음식에 활용하는데요. 피자에 토핑으로 식용꽃을 올리고요. 잘 말린 꽃은 한 잔의 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향이 되게 좋다. 메리골드 꽃차부터 마셔봅니다. 그 치아 가글하고 났을 네, 때 그 알싸함이 입에 남아있어요. 네, 약간 화한 느낌이 가지고 있고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해서. 아, 정말요? 예, 저 나이 되면 이제 좀 침침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많이 즐겨 하시는 분들 계세요. 눈에도 좋아요? 네. 다음은 봄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목련꽃차입니다. 기품이 넘치는 목련꽃, 그 맛은 어떨까요? 사실 눈으로도 벌써 봄을 본 것 같은데 입에 들어오니까 봄을 마시는 느낌? 향긋함이 진짜 은은하게 너무 좋은데요?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지만 꽃차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개화기 전 시점을 잘 맞춰서 겨울을 이기고 난 그 좋은 효능을 간직하고 있을 때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약간의 배움이 필요하겠죠? 아, 이게 네. 뭐 그냥 무조건 딴다고 꽃차가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예. 지나가다 봄꽃은 네. 만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두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꽃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펜지꽃과 싱그러운 채소들이 토핑으로 올라간 펜지 샐러드 피자입니다. 뭔가 이 피자에 꽃도 피어있고 딸기, 뭐 토마토, 과일까지 막 싱그러움이 피어있으니까요. 하나의 꽃 같아요, 큰 꽃. 꽃밭이요. 꽃밭, 네. 맞아요. 네. 꽃피자, 진짜. 네. 이렇게 모아서. 네. 아유, 잘 드시네요.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와, 맛있어. 페스트리 도우로 만든 고르곤졸라 피자 위에 꽃과 채소, 과일을 올려주면 한 송이 꽃처럼 예쁜 꽃 피자가 완성됩니다. 딸기, 채소, 뭐 이런 싱싱함, 달콤함, 막 여러 가지 맛이 섞여 들어오니까 뭔가 꽃맛이 딱 특이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상상해보면 이렇게 조화로운 맛이 꽃맛일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꽃을 품은 피자와 샐러드를 먹으니까 봄이 제 입속으로 풍덩 빠져드는 듯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잠시 시간 내서 밖으로 꽃나들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부여에 오셔서 눈으로도 즐기시고 입으로도 꽃을 즐겨보세요. 여러분 입에 양보하세요. 그리웠던 봄이 화사한 봄꽃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싱그러운 빛깔과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기에 마음까지 설레는데요. 봄꽃을 눈과 입으로 음미하며 이 봄과 하나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여수에서 왔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인천에서 여기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였고 그 애니메이션을 직접 재현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어요. 코믹 에드가는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가 11월에 1회차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2회차를 맞이한 작은 코스프레 행사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찾아와 주셔서 생각보다 큰 규모를 갖게 된 행사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기획 중인 SNS 활동들도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구쟁이 스머프에 나오는 파파 스머프라는 캐릭터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캐릭터를 좋아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을까, 그리고 애들도 오고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진짜 만들었습니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아쉽군. 아쉽게도 까먹었어. 슬램덩크에 나오는 정대만이랑 캐릭터를 했고요. 저는 같은 슬램덩크의 강백호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같은 슬램덩크의 최소연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흥행하는 장르기도 하고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스포츠맨이거든요. 내 이름을 말해보라고. 내 이름은 뭐지? 정대만! 전부 다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프레 관련 동물 귀하고 꼬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쓰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무조건 1등이거든요. 무조건 1등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긴장되지만 오늘 우승 노려볼 거고 우승하면 상금도 타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 예.
참석했었는데요. 그때도 재밌어서 또 오고 싶어서 왔는데 규모가 많이 커지고요. 저는 그래서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행사도 정말 알차고 재밌었어요. 올해 43살 나 김말숙. 만학도의 꿈을 갖고 소양고로 간다. 아직 찾지 못한 내 꿈을 위해 힘내보는 거야. 아니, 이 나이에 1학년부터 다시 다니라고? 말이 돼? 아. 꿈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일단 한번 가보자고요. 뭐야? 근데 소양고로 가라... 소양고 전학인데 왜 강원 생명과학고등학교야? 아, 분명히 주소 여기 맞는데? 가서 물어봐야겠다. 혹시 학교를 잘못 찾아간 걸까요? 천분을 학생인데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여기 소양고등학교 전학 온 학생인데요. 학생이에요? 네. 학생처럼 안 보이나요? 학생 친구는 조금 연세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연세가 아니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저는 소양고등학교를 분명히 전학 신청을 했는데 학교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올해 3월 1일자로 소양고등학교에서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학교 이름을 바꿨다고요? 네. 왜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과 명도 바꾸고 그다음에 학교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조금 더 좀 선진화된 그러한 교육을 시키려고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왔네요. 근데 선생님, 제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였나요? 웃지 마시고요. 젊어 보여요. 몇 살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런 걸 짚어요? 군대 갈 나이는 좀 지난 것 같고. 자, 그럼 어떤 수업들을 받을 수 있는지 가볼까요? 어떤 새로운 교육이 있는지. 이거 애견 미용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서 이걸 배운다고?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직업이 인기라고는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다들 그 강아지 모형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업이에요? 저희는 애견 미용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얼굴 동그랗게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그럼 이런 애견 미용을 배우는 거예요? 네. 오.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반려동물 케어과, 강원도 최초 반려동물 전문학과입니다.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봐, 이 옆을. 자,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잘라야 되겠지. 좀 더 얼굴 사이즈를 줄여줘야 돼. 균형을 맞추려면. 반려동물 케어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요즘에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에 따라서 애견 미용이나 반려동물 행동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반려동물 케어과가 생기게 되었어요. 애견 미용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으신 거죠? 네, 다행히도 제가 이번에 취득을 해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을 제가 네, 취득하게 되었어요. 반려동물 케어과를 위해서 따신 거예요? 그럼요. 저 원래 전공은 뭐였나요? 전에 이 학교 오기 전에 닭을 키웠어요. 네, 닭을 키웠어요. 뭐 미용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반려동물 케어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좀 교육을 하나요? 반려견 행동교정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배울 예정이고 아이들 수제간식이 또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동아리 활동도 수제간식 계속 하고 있어요. 수제간식 그리고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수의 테크니션에서 수의 보조에 관련된 것도 아이들이 네, 배우게 되어 있어요. 와 굉장히 폭이 높네요. 네. 이번엔 운동장으로 나가봤는데요. 지금 운동장에 웬 드론이 지금? 오, 드론! 혹시 이 드론도 학생들이 조종하는 중인가요?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의 네. 스마트팜 도시농업과에 NCS 소형 무인기 운영 조정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드론 조종을 1종, 2종, 4종까지 다 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거의 300만 원에서 250만 원 가격이 드는데 네. 그런 비용 없이 시험만 보고 실기만 보면 아이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술은 항상 밑으로 바람을 쫙 깔려야지 이 기체가 그 수술 정 가운데 있다는 표시를 뜻하기 때문에 드론이 사용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비용 걱정 없이 자격증을 딸 수 있다니 이 과정도 농사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된 수업이라고 합니다. 원래 평소에 이렇게 드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옛날부터 드론 조종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입학할 때부터 이런 드론을 관련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알고 이제 드론에 관심이 있으니까 딱 저에게 맞는다 생각하고 오게 됐죠. 와서 해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드론 직접 조종하니까 엄청 재밌고 이제 수업도 들으면서 드론에 대해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한 시대, 농업도 스마트하게 한다. 스마트팜 도시 농업과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 미래 농업인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워 가드닝과 수업. 이거 메스 플라워인데 이거 첫 번째 꽃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꽃을 잡을 거예요. 우리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플라워 가드닝 관련 전문가를 키워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성인 돼서 하거나 이제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제서야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강원 생명과학고. 영어 연극 교육, 국외 체험 교육, 악기까지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도 또 다른 활동,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진로를 그냥 재밌게 그리고 쉽게 빨리 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내 꿈은 내가 정한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학교로 변신한 강원생명과학 고등학교. 미래를 향한 비상을 응원합니다. 대표이사 김창래라고 합니다. 일반 표고버섯과는 좀 다르게 이제 저온에서 생산하는 이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숙성 재배를 해요. 낮에는 온도를 좀 올렸다가 밤에는 뚝 떨어뜨려서 이제 숙성을 시켜서 재배를 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고랭 채소가 맛있다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이제 특성 때문에 고랭 채소가 맛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버섯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온으로 숙성을 시키면서 재배해서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정말 다르다는 걸 이제 확연히 느낄 수 있고 식당에서 이제 많이 선호를 하죠. 아, 싫어다. 제가 철공업을 약 24년 동안 했어요. 뭐 최고봉이라고 하는 기능장까지 취득을 해서 거의 청춘을 거기에 이제 다 쏟았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귀신이 씌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초공업만 24년을 했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엄청나게 큰 난관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조금 황당했지요. 갑자기 생뚱맞게 막 전혀 이제 안 하던 그런 계통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빠가 이제 힘든 일을 하는 거는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수긍을 쉽게 했어요. 정말 저희는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 사업 계획이 경매시장은 안 나간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빚땀흘려 지은 농사 산물을 시장에 갖다가 진짜 덤핑으로 넘기는 건 아니다. 그 바람에 이제 한 2년 동안을 더 많이 힘들었던 거죠. 이제 생산하는 거 뭐 싸게라도 시장에다가 경매시장에 내다 팔면 뭐 최소한 쌀은 살 수 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팔아야 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놔도 팔지 못하면 다 쓰레기라는 거. 예. 근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직접 들고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홍보하고 알리고 새벽 시장이고 뭐 이제 강릉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 행사들, 단위 행사들이 많았는데 그 행사장마다 이제 저희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개 확보를 해 나온 거죠. 저희가 이제 버섯을 하니까 종균 기능사 자격증을 일단 취득을 하고 또 농장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게차 또 굴삭기 이제 면허증을 따서 지게차하고 이제 그 굴삭기를 이제 샀어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굴삭기를 불러서 쓰면 일당을 줘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좀 많죠. 이제 지출이 너무 커지니까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인.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쪽에 뭐 루트나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농사라는 자체도 처음이니까 그것도 생소해 보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알아가면서 하기에는 좀 벅찼어요. 농사 또 버섯 키우는 것도 배우면서 해야 했고 유통도 저희가 유통망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손수 발로 뛰어다니면서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조금 전에도 트럭 몰고 나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배달 간 데서 그러니까 트럭 끌고 오셨어요. 막 예, 제가 트럭 끌고 다니면 보통 여자들이 요즘은 그래도 간혹 보이는데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뭐 많지 않았으니까 트럭 끌고 다니면 이러고 쳐다보고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드세 보이나 좀 그런 느낌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뭐 괜찮아요. 트럭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어요. 예. 처음에 기반 잡기 어려워서 계속 재투자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농사를 시작하고 배지를 사다가 써보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공급하기가 쉽지 않고 또 혹시라도 오면서 생기는 어떤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배지 자체 생산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것만 생산해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배지 판매까지 농가에 보급하는 것까지 이제 갖춰졌습니다. 이거 내가 반대했으면 안 했을 텐데 내가 괜히 수락해서 당신만 고생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다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배워서 그러니까 지금도 뭐 밤에 12시, 1시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책 펴서 공부하고 인터넷 뒤지고 시간 나면 발품 팔아서 쫓아다니고 어쨌든지 저하고 저 먹여 살리겠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아 늦게까지 나이 먹어서까지도 저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고맙기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 사랑합니다. 서방님. 임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새로이 임업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를 하시려는 분들께는 정말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뭐 실산 증인으로 저처럼 무리하게 생각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정말 낭패 떠는 일이 없도록 정말 충분히 고민해서 선진지 견학도 좀 많이 다니시고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좀 많이 습득한 다음에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